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. 빛가람 혁신도시의 농어촌공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 등 지역기관장 5명과 한전 사장을 비롯한 이전 공공기관장 16명 등 모두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기관장들은 출범식을 통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노력과 이전 공공기관 협력업체 유치, 기관장 회의 정례화 등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.